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의로운 손을 구합니다.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함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끌리심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는 순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정남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사선 치료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강사를 바른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 속히 이 전쟁을 종식시켜주시고 거두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기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잠복과 누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잠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족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를 잃은 이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입니다. 청한 목소리로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을 그리는 찬양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은 김유정 성도님 가정께서 오늘은 특별히 떡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The late Barry Stevenson, 우리 모든 장례 일정, 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또 귀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장례 일정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또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유정 성도님하고 따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경례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의 품으로 먼저 보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 생일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규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렇게 또 제가 액자를 또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혹시 이제 지난 생일인 분들 있으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카톡을 보내주세요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실까요? 안 보낼까요? 네. 거의 안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저도 그냥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생일이신 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천천히 써서 시간 되면 다음 9월 달, 10월 달 이럴 때 같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역할 사역자, 우리 디렉터. 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분들인데요. 우리 함께 이 디렉터, 사역 디렉터, 미니스트리 디렉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소개할 때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하시는 분, 예, 우리 김지훈 스포츠 디렉터, 우리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우리 노주건 음악 사역자는, 지금 한국 방문 중이고요. 이상은 어린 사역 디렉터, 우리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니키 모레키 네,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우리 청년 사역 디렉터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숙 우리 가정사역 디렉터 우리 잠깐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스포츠 디렉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우리 PGA 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골프를 가르쳐주시고 또 어른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경력이 화려해요. 제가 일부러 뭐 여기서 자리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마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아, 경력이 너무나도 화려한 귀한 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노주건 지휘자 우리 벌써 한 5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자, 우리 이상은 어린이 사역자입니다. 아, 우리 이상은 어린이 디렉터도요,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15년 동안 팀장으로 사역했던 그 귀한 분이고요. 또 이렇게 MBA 공부하시다가 지금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역을 앞으로 담당해 주실 겁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니키 모레키 우리 귀한 청년 디렉터입니다. 청년 디렉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역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김주원 목사님 설교시고 다음 주는 우리 안정남 목사님 설교시고 그 다음 주부터 통역을 여러분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언어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오셔서 또 우리 탁월한 트랜슬레이터 우리 니키 모레키 우리 디렉터분께서 통역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니키 모레키 자매님은요 UT 졸업하시고 또 달라스 디얼로지컬 세미너리 DTSS에서 에듀케이션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 인재입니다. 시편 106편 47편 말씀을 또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숙 가정사역 디렉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제가 일부러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학력 보고 뽑았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학력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네, 조지아 대학에서 영어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또 광주대학에서 교수로 역임을 하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지금은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 침례교회에서 18년간 우리 남편 되시는 이용교 목사님과 함께 목녀 생활을 했고요. 또 가정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또 상담 교육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마더라이즈라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도 이미 책이 여러 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역 한국 담당자이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더라이즈 이렇게 공부할 텐데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스틴 지역의 부모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너무나도 감격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저 교회로서는요. 그러면서 우리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우리 저녁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저와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우리 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스트리 디렉터 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바라건대 우리 디렉터, 미니스트리 디렉터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상을 저희 마음에 주셨어요. 계곡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곡이 흘러서 강이 되잖아요. 그리고 강이 흘러서 바다가 되잖아요.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미니스트리 디렉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서 계곡이 되고 또 강줄기가 되고 또 바다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큰 영적인 그런 파도를 일으키고 영적으로 또 우리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이제 함께 가서 우리 유스아이들은 우리 패스 클레이와 함께 가서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기쁨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형통.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원합니다.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삶을 원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아주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성공이고 번영이고 소위 잘 나가는 것을 뜻하고, 우리는 쉽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 그는 만사형통하여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만사형통의 복을 기대하며 우리도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병 나았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에 갔고, 예수 믿고 내 집값이 올랐고,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 이러한 간증들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만 들어가 봐도 수도 없는 그러한 복받은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물질적인 복을 받아 부자가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정말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에도 예수 믿고 이런 복을 한번 받아보자 라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복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받는 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는 요셉을 두고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팔려간 그 집에 주인이자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 하다가 그의 모함까지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니 그가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알 때야 비로소 아,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지만, 한 사건 한 사건을 바로바로 만날 때에는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 두 갈래의 길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복받는 사람들의 어떠한 특징이 있고 악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같이 읽어볼까요?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의인들의 길과 망하는 악인들의 길, 우리는 그 두 갈래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을 쫓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되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이해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내가 당하고 있진 않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더 잘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만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회, 이 실태가 여러분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혼란하고 그러한 의심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의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세상이 세워놓은 복의 기준에 휩쓸려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시인 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시편 73편을 썼던 저자 시인 아삽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정결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더 편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시인은 넘어질 뻔하였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악인의 형통에 밑줄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 15절에 이르는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지 시인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아닌 새번역으로 조금 더 시적인 표현을 갖고자 한번 새보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한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인의 찬 말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며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은 분이라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런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를 배신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삽은 그 악인들의 성공과 편안함과 윤기가 흐르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복과 성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열심히 성실하고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일이 허사는 아니었나? 내가 바보는 아니었을까?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었을까라고 깊은 회의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그처럼 악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 정말 바보인가 봐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제가 눈을 뜨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르렀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듣고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하려면 할수록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바보 같아 보이는 생각 들은 적은 없으십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보다는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에 성공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렇게 살려고 한 적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아삽은 16절, 17절을 통해 그 극심한 혼란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6절에서 아삽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데 보는 것도 그 중에 일부만 이해할 수 있는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에 들어갔다. 이것은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득하게 깊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인이, 이 저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인생을 볼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만사가 다 정리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며 18절과 19절, 20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며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서 거기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성경은 결국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것을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리는 악인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우리의 가진 모든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더 나아가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세상의 성공을 맛보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를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지고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성과 악을 나누는 기준마저 흐리흐리해져 가려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해석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진 기준, 이 선의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 선의 기준에서 보니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일 뿐인데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못 견뎌하는 이유는 그 악의 형통하기만의 기준이 내 기준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망하고 있는 길이다. 그 길은 이제 안 보이는 길이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돼지가 살찌고 있는 것은 지금 망하는 길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도살장에 들어가 끌려가 돼지를 때려 잡을 때야 비로소 아, 저게 망하는 길이었구나. 저게 죽는 길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돼지가 저렇게 살찌우는 게 제삿날 상에 올리기 위함이구나. 돼지 잡은 후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부러워하며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자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구나. 나도 똑같았다. 나도 살찐 돼지가 되는 것이 꿈이었구나. 나도 한 짐승에 지나지 않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맛본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마침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날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시인은 25절, 26절을 통해서 그 복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시인 아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엄청난 복을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누어 가지는 분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누어 갖는 유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 분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7절, 28절로 넘어갑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다시 한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 맺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교양을 좀 높이고 마음을 수양하고 종교적인 영향을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목, 분깃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복 받습니다. 문제는 무슨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복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예수 믿고 받을 수 있는 부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복에 대한 기준과 그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나의 목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그 관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복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복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면 나머지는 부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몫은 이미 다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몫이 된 사람들은 자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만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복 그 자체를 쫓아가다 보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급격하게 그 세상이 세워놓은 그 복의 기준에 따라 어느새 움직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 그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 기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을 뭘로 만들으라고요? 떡으로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누군가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받아주는 것, 세상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기준입니다. 형통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을 모두 줄 테니,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영화와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또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르러서 팔복에 대해서 강론하시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복에 대한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는, 나의 몫이라는 그것을 붙잡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알아간 만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관계 맺고 살고 싶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해요. 혼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혼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혼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외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위에 자녀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